자,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우리. 자, 여백의 요 내용들은 너희가 잠깐 뭐 설명을 다 듣은 다음에 쓰는 게 좋겠지. 설명을 듣고 너희가 이해한 이후에 이제 요 내용들을 여백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끔 동물과 식물의 이미지를 활용할 때가 있어. 동식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곤충도 지금 포함인 거야. 자, 동식물 이미지가 활용될 때, 특히 그것이 현대시일 때, 우리가 범주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소가 번지지 않니? 왜냐면 모든 시들을 산발적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동식물 이미지가 나왔을 때 현대에서 90% 이상은 이렇게 시를 다루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 이거야.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순수, 자유, 생명력을 지닌 대상 그 자체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호랑이, 뭐 이런 시들이 있어. 호랑이. 그러면 그 시를 보면은 내용은 별게 없어. 호랑이야, 그냥 그 본능. 호랑이에 막, 왜, 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시는 그거를 담고 싶었던 거야. 이 동물의 본능 그 자체. 본능 그 자체는 순수하니까. 그것을 담고 싶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시입니다. 동물적 본능을 담고 있는 시가 되겠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별표를 다섯 개 정도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니까 오지게 치면 되겠네. 자, 인간의 이기성. 그리고 도시 문명의 발달로 파괴된 생명입니다. 파괴된 생명의 본성입니다. 이게 너희가 앞으로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보면은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이유로 분명히 등장한 게 텔레비전이라는 문명이죠. 쌤, 무슨 텔레비전 문명이에요? 유튜브 정도 나와줘야지. 이 시가 90년대 시라는 걸 너희가 잘 생각해야 돼. 90년대 텔레비전이라는 건 그냥 문명의 상징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문명의 상징은 넥타이였어. 그런 식으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문명의 상징물도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성, 도시 문명의 발달로 파괴된 생명의 본성. 이걸 드러내는 게두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김기택 시인의 대부분의 시가 얘들아, 새, 자연, 동물, 식물에 관한 시들이야. 그리고 2020년 수능에 나왔었던 현대 시 역시 새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새. 그러면 너희들은 새해라는 작품이 처음 보는 시라고 할지라도 그 시는 낯선 작품이 아니야. 왜? 이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너희들은 새, 어떤 새인가 봤어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새장에 갇혀 사는 새야. 이 새는 어떤 새냐? 새장에서 갇혀 살아. 더 이상 막 많은 곳들을 날아다닐 수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새장 문을 열어줬더니 이 새는 날아가지 못해. 뭡니까? 본능의 상실입니다. 본성의 파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입니다. 김기택 시인은 아주 일관되게 인간의 이기성과 도시 문명의 발달 때문에 파괴된 그러한 생명에 관련된 시들을 정말 많이 썼거든. 여기 지금 쌤이 이제 좋아하는 김기택 시인의 시들을 몇 개를 정리해 둔 건데, 심지어 김기택 시인의 시만 분석하더라도 우리가 현대의 동식물을 다루고 있는 시들을 그 범주화를 시킬 수가 있을 정도야. 그 정도로 시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평가원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화석이란 시가 있어. 제목은 화석이야.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잖아? 화석화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화석화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지. 굳어 있는 거잖아. 굳어 있는 거. 일어나서 그냥 학교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화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 영혼을 충만하게 담아서. 자, 그래서 화석이란 작품. 역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지. 사무원이란 작품이 있어. 사무원.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역시 비판입니다. 8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8시. 1분 1초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군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8시입니다. 아침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아침이지. 8시. 그치? 자, 그래서 새라는 작품. 그리고 비만 고양이라는 작품도 있어. 비만 고양이. 이것도 제목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오지 않니? 비만 고양이. 본래 고양이는 어때? 굉장히 날렵해. 왜냐면 자연 속에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왜 사극 속에 나오는 고양이들 생각해보면 쥐를 막딱 때려잡고 이게 고양이잖아. 근데 이 고양이가 집에서만 사는 거야. 쇼파 위에 누워만 있어. 이렇게 누워만 있고 밥을 주면 가가지고 밥을 먹어. 또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살이 빡빡 찌는 거야. 이것도 역시 고양이가 이제 어떤 사냥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본능,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역시 파괴된 생명, 이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이 범주화시키는 그 의도는 지금 잘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시를 읽을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동식물을 다루고 있는 시들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가 꼭 김기택 시인의 시가 아니더라도. 근데 김기택 시인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는 이유는 90년대 동식물에 관해 시를 썼다?
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일제강점기 어떤 시를 썼을 때 부정적 상황이 일제강점기와 떼놓기 어렵듯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증상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시들도 충분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자, 세 번째 저항하는 생명도 있는데 많이 요 내용들도 이제 너희가 막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이제 2번을 가장 많이 봤을 텐데 저항하는 생명?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쌤이 정확한 기억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김기택 시인의 작품 구로 디지털 단지 역의 병아리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로 그 공단 구로 공단이었나 보다. 구로 공단이라고 하면 아주 산업화의 전형이죠. 그곳에서의 아주 작은 병아리들 아주 미약한 생명들 하지만 저항하는 이러한 내용들 요 세 개의 범주는 적어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분석의 여왕이 아니지. 하나만 더. 자, 현대는 이렇다고 쳐보자. 현대는 이렇습니다. 고전과 한번 비교해보자. 고전에서도 동식물 많이 나오잖아. 고전에서 동식물이 나왔을 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고전에서 많이 나와. 새 날고, 그치? 자연에 들어가서 저기 산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 자, 그랬을 때의 그 자연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생각해봐. 우리 영혼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잖아. 생각해봐. 그렇죠. 일단 자연 친화부터 나와야지. 자연 친화. 그런 자연 속에서의 긍정적 정서잖아. 아, 저렇게 새가 날고 백구가 날고. 그치? 그런 새와 백구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이 친화. 긍정적 상황.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그냥 자연물에 불과한가? 아니거든. 그 자연물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자연물들을 많이 활용하잖아. 뭐라고 하니? 1강에서 다뤘나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세 번째. 두터비, 파리를 물고 펄쩍 올라갔다가 대굴대굴 굴렀던 바로 그 작품 떠올리면 되겠지. 자, 무얼 통해? 은유죠. 은유를 통해 사람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들 전형적입니다. 요 세 개의 내용들 같이 기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